경기도 교육청에서 논란이 됐던 게 좋든 싫든를 파악해서 교육청에 보고하라는 의미였었습니다. 네, 좋죠? 그 맥락이 뭐냐? 금요일 조퇴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금요일 조퇴가.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걸 이제 하자고 했던 건데, 역발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병가나 연결을 실질적으로 확보를 해주고 있나요? 못 해주고 있나요? 못 해주고 있죠. 내가 직장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보건휴가 몇번 썼어? 평생 딱 한 번 썼대요. 다른 선생님은 다를까요? 보수 때문에? 아, 보건휴가는 돈이 빠져나가는 거야? 보건휴가 임금인데. 네, 아, 그리고 무급이구나. 네. 무급 때문에 안 쓴다? 예. 아, 그래요? 지금, 제가 병가연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체험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영어교사들을 모집해가지고, 20명 해가지고, 미국에 한 달을 연수를 보냈는데, 초중고 일주일씩 관찰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제가 기막힌 사례를 봤어요. 제가 묵던 홈스테이 하던 그 교사가 애 귀 수술 때문에 연가를 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전날, 저는 그날 수업을 해서 관찰하고 있는데 오후에 웬 다른 교사가 하나 교실에 와. 그 저한테 인사시키고 뭔 누구시냐. 내일 저 대신에 보강을 하실 겁니다. 전날 점심때부터 나와있어. 그리고 수업을 다 관찰. 애들 행동도 관찰. 수업 패턴도 관찰. 네. 그리고는 끝나고 이제 선생님 그 애들한테 인사 소개시키고 그 다음에 학습. 내일 학습 중이면 1, 2, 3, 4, 5, 6. 이제 도대체 저 사람은 뭔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Substitute Teacher Pool. 대체교사 풀이라는 거예요. 교육지원청마다 대체교사 풀이 있어가지고 무슨 감옥 해당하는 교사 있으면 바로 나간다. 근데 그거를 지금 제가 작년에 깜짝 놀라서 두 군데가 해요. 전국에서. 어딜까요? 세종시 교육청하고 또 한 군데가 해요. 다 아시는구나? 네, 충북이. 굉장히 훌륭해요. 전면적으로 확대가 돼요. 어떤 선생님은 정말 웃긴 했죠. 단톡방에서 제가 실제로 본 얘기예요. 보강 강사를 못 구해가지고 신혼여행 가는데 수업을 다 했어. 신혼여행 가서 수업 다 끌고서 한 20시간 빼왔겠지. 40시간 한 거야. 신혼여행 가서 병나 때는 그래서 무슨 그분이 하는 말 그분도 다 말이 좋게 재혼은 하지 말아야 돼. 너무 힘들었어. 대체교사 풀제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런 맥락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6일 근무에서 5일 근무로 온 것도 세월이 몇십 년 안 되죠? 그런데 4일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4.5일로 가는 건 어떻겠냐.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차라리 수업을 평소 좀 시간을 내서 실교시 하고 해서 그러면 떳떳하게 자기 휴가 범위 안에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금요일에 퇴근하셔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구상까지 한번 젊은 사람들은 낭만조퇴라고 한답니다. 금요일 오후 조퇴를 낭만조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울 이유가 있을까? 우리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고요.